어제 아로니아가 너무 컸는데 가지를 안 쳐줬더니 너무 커서 따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올 봄에는 전동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가지를 좀 치려고 합니다. 이거 괜찮더라고요. 큰 것도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. 아이고, 이 정글이 되어버렸네. 어제 2시간 하고, 오늘 1시간 하면은 끝내는 것 같습니다. 미리 좀 잘라줬어야 하는데, 아이고, 그 전에 톱으로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또 벼르다가 이번에 이걸 하나 구입해서 필요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가지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키워야 돼, 너무 커서. 아이고, 덩크리. 아이고. 가지고
아유, 야 키는 내 두 배다. 2m 되는 것 같아, 2m. 아이고요. 삭발해주니까 너희들도 시원하지? 엉켜가지고. 비가 올라나 바람이 쌀쌀해진데. 아우, 이런 거만 없으면 괜찮은데. 이런 거랑 싸우다 보면 몸이 그냥. 아우. 칙 보세요, 칙. 야, 이 기념을 하나 가져가야겠는데? 멋지다. 멋져.
50포기에서 49포기 지금 했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. 아이고 이틀에 걸려서 마무리했습니다. 내가 좀 빠른 것 같아요. 좀 피곤해도 잠시 쉬면 또 금방 회복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일들은 몸무게가 빠지고 나서 지금 46kg인데 큰 일들을 그전에만큼 못 하거든요. 네. 할 일은 해야죠. 칩이 그렇게 와서 엉겨붙었는데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힘들어요. 워낙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나무를 갈지는 못해서 미안하네요, 진짜. 모자를 안 쓰면 이럴 때 공격해 들어오니까 야들이. 어제 오후 2시간 하고 오늘 오전 1시간 해가지고 2m 되는 아로니아 밭에 가지치기를 싹 끝냈습니다. 일단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거 좀 말르고 나서 이제 잘라놓은 거는 치우고 그리고 이제 좀 아로니아 따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지치기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. 싹 다 했습니다. 오늘 야한테 데리고 가서 좀 가지고 놀아야지. 나무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거 진공선생 금융으로 좀 쓸까 싶은데 일 끝나고 이제 퇴근합니다. 야 가지 칠게 있을까? 이제 놔둬야지 꽃 다 폈는데.
내가 힘든 노동 끝에 오늘 너무 많이 달리면 안 되니까 하나 끊었습니다. 꽃을 한번 내가 진공 선생을 한번 꽃선물 한번 해볼게요. 진공 선생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해볼게요. 정도면 뭐 괜찮죠? 와가지고 지금 어디서 쉬고 있을 텐데 전혀 무심 노인이에요. 나무가 가지가 크든 작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전혀 관심이. 이제 그 뭐야 자원급제 하면은 수양분을 이렇게 꽂고 나오잖아요. 저는 이제 요걸 한번 딱 선물을 한번 줘볼게요. 혹시 그때 꽃반지 같은 거 그 있잖아요. 그 토끼풀 꽃반지 그거 한번 선물해 보긴 했는데 꽃 이렇게 큰 꽃은 처음이네. 꽃 들고 꽃 선물 하러 갑니다. 진공 예. 그동안 5년 동안 예. 자 우리 집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고생했잖아요. 예. 그래서 내가 오늘 꽃을 오늘 선물 하나 할까 싶은데 예.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? 예. 손 한번 쳐봐요. 야. 야야. 야야. 기분 좋아. 잘 꽂아놔요. 예. 예. 그리고 저기 뭐야 아로니아 밭에 예. 가지치기는 예. 어제 오후 2시간 오늘 1시간으로 다 종결했고요. 예.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다 그거를 좀 예. 마르라고 놔뒀는데 예. 싹 걷어내야 머위가 거기에 지금 번식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한쪽으로 해놔서 예. 군불 떼는 걸로 할 거니까 예. 그래 알아요. 예. 좋아요. 예. 짠짠짠짠짠짠. 나는 오늘 배가 고파서 풀떼기를 한 그릇 먹어야 되겠는데. 예. 갑시다. 어허, 어른이 말이라, 안 일을 하고 오면은, 예. 최소한 생수라도 한 그릇 갖다가, 딱 갖다 바쳐야지. 예? 왜 꽂아놓겠습니까? 왜 꽂아놔? 꽂아놓을 거라? 예. 소나무하고 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? 소나무처럼 같이 있어야 돼? 예. 소나무와 같이 있어야지. 그래, 진공 선생 또 뜻이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하죠. 뭐.